이 옷은 여기가 아랫단이고 여기가 목이고 어깨선인데 뜰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장을 가지고 엽선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는 진동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엽선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늘려가고 여기서 네 코를 줄이고 이쪽에서 네 코를 늘렸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목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7코를 뜨면서 늘렸고 이쪽으로는 7코를 줄여나간 겁니다. 그리고 색깔을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44코, 44코 동시에 이렇게 색을 바꾸면서 떠올라가는 거죠. 그 뜨실 때이 오른쪽 부분은 초코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걸러뜨기 하는 거 뜨지 않는 거죠. 여기도 뜨지 않아요. 옷을 떠보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꿰매지는 부분은 반드시 초코를 떠줘야 돼요. 여기 같으면은 뒷판하고 연결해가지고 붙여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초코를 뜨셔야 됩니다. 여기는. 근데 이 목선과 여기는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뜨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걸러뜨기라고 합니다. 뜨는 중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은 베이비 코튼 100%고요. 50g짜리인데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기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바늘은 4mm로 떴습니다. 도안대로 이렇게 뜬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건데요. 여기서 44코 잡고 여기는 멍석뜨기를 해줄 겁니다. 멍석뜨기를 하는 이유는 겉뜨기만 뜰 경우에 이게 말리기 때문에 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말리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엽선이니까 같이 붙여서 꿰맬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일반 코를 잡고 여기는 흔들 코를 잡았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고무단 처리를 좀 해줬고요. 소매 끝이 이런 모습이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고무단 뜨기를 했는데 혹시 흔들 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하고 똑같이 코를 잡아서 그냥 고무단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어깨선 부분 이렇게 7번 늘려줬고요. 여기가 목선 부분인데 목선 부분도 여기서 네코 줄이고 여기서 네코 늘렸어요. 근데 이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 비우기 하면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무늬처럼. 그리고 반대쪽 어깨선 부분 이렇게 7개 뜨고 8번째에 가서 한 코씩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무단뜨기를 하고 고무단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일반 코를 잡으신 분은 여기도 그냥 덮어 씌우기를 하시면 되죠. 이것처럼 똑같이 덮어 씌우기 하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을 두 개를 같이 바꾸면서 하다가 끝부분만 한 가지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44코, 44코 잡아서 여기는 고무단을 흰색 부분까지 6단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는 그냥 겉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메리아스 뜨기가 되겠죠? 짧게 입는 옷이라서 길이가 지금 40cm 정도 됩니다.
일반 코 44코고요. 흔들코 만들기 하실 때는 이쪽부터 걸어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 개의 한 쌍이 만들어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반대로 쌍이 만들어져서 뜨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잘 매듭이 한쪽 호에 모이도록 하시고. 흔들코가 어려우신 분은 일반 코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일반 코 만들기처럼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 매듭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쪽에 쫙 모이도록 해주시고, 혹시 흔들코 잡아서 고무단 뜨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코는 무조건 안 뜨기 뜨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겉뜨기인데 방향이 좀 다르죠? 자, 안 뜨기는 빼주시고 실 돌려서 겉뜨기는 이렇게 떠주시고 돌려서 이렇게 고무단뜨기를 하는데 안 뜨기는 걸러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빼주시고 겉뜨기는 방향을 요렇게 첫 단은 요렇게 넣으세요. 자, 걸러뜨기 돌려서 겉뜨기 돌려서 이렇게 곰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흔들코 만들기 끝부분이거든요. 흔들코 만들기는 항상 끝이 겉뜨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뜨기로 떠주세요. 첫 단은 안뜨기가 편하거든요. 첫 단은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뜨기가 쉬워요. 이 면사는 좀 뻑뻑해서 실은 부드럽지만 대바늘로 뜨기 때문에 좀 뻑뻑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뜨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뜰게요. 지금 뜨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멍석뜨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코는 원래 빼주는 거고요. 겉뜨기를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놓고 안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이만큼이 이제 멍석뜨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메리야스뜨기를 계속 하시면서 반대편에 오면은 겉뜨기는 안뜨기로, 안뜨기는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고무단뜨기하고 여기하고 경계 부분이거든요. 흔들코 고무단인데 안뜨기는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빼주시고요. 돌려서 겉뜨기 뜨시고 안뜨기는 빼주고 겉뜨기는 요번에는 방향이 요렇게 들어가죠. 안뜨기는 빼고 겉뜨기는 떠주고
흔들코 고무단은 항상 겉뜨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겉뜨기 떠주시고. 그래야 돌렸을 때 이제 세 번째 단이잖아요. 안뜨기가 되겠죠. 그럼 안뜨기로 첫 코는 빼주시고. 원래 이게 지금 떠야 되는 부분인데 고무단이라서 빼주시는 거예요. 한번더 걸러뜨기를 하겠습니다. 안뜨기. 겉뜨기는 뜨고, 안뜨기는 빼주고. 걸러뜨기를 두 단만 해도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라 세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음 단부터 이제 바꾸면 돼요. 여기까지 고무단 끝났고요. 경계선이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메리야스뜨기, 안뜨기 뜨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멍석뜨기거든요. 그런데 겉뜨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안뜨기로 반대로 떠주세요. 멍석뜨기는 안뜨기니까 겉뜨기로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되고,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떠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코는 그냥 겉뜨기예요. 그 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두 코를 겉뜨기로 시작한 거죠. 이제 이 라인입니다. 두 개의 겉뜨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 돌려서 네 번째 단입니다. 이 부분 첫 코는 그냥 빼주셔야 되고, 꿰매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 반대로 떠주시라 그랬죠. 이렇게. 안뜨기니까 겉뜨기로.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여기까지입니다. 멍석뜨기가. 돌려서 이제는 메리야스뜨기. 여기가 메리야스뜨기하고 고무단뜨기의 이제 경계선에 왔는데 색을 바꾸실 건데요. 실은 이렇게 그냥 걸쳐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고무단뜨기를 이제 그냥 떠주실 겁니다. 걸러뜨기 하지 않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뜨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 지금 이 부분은 어깨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얀 부분은 무조건 첫 코를 뜨실 거예요. 그리고 고무단 두번 정도 더뜰 겁니다. 실색 바꾸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코니까 이렇게 좀 당겨 주셔야 되고, 흰색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제 뜨고자 하는 이 색을 흰색 밑에서 바꾸고자 하는 실을 끌어올려서, 그래야 이게 걸려서 나중에
풀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구멍이 크게 나요. 그리고 이첫 코는 느슨하게 뜨면 나중에 또 여기가 안 예쁘게 되니까 이렇게 좀 당겨주는 듯이 뜨시고 이 실로 이제 계속 뜨시면 됩니다. 고무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가 이제 안 뜨기로 돼 있으니까, 안 뜨기로 똑같이 이제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니까 떠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당겨 주셔야 돼요. 첫 코. 그리고 살짝 풀어주고 손을 너무 당기면은 거기가 또 오그라드니까. 코는 빼주시되 많이 당겨 주셔야 돼요. 당긴 상태에서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뜨시고 이 부분이 코가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쯤에서 지금 첫 코를 늘렸어요. 그리고 7단 뜨고 8번째 겉뜨기에서만 늘려주는 겁니다. 코 늘리는 법은 마지막 코에서 밑에 바로 밑에 코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지금 한 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돌려서 여기는 어깨 부분 꼬매는 곳이니까 첫 코를 떠주는데 바짝 당겨주세요. 실을. 실을 많이 당겨주시고. 어깨선 이렇게 7번 늘린 다음에
일곱 번째 늘리고 그 다음 단에서 바로 요 줄이는 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 바늘 비우기를 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줄이는 거는 네 번이고요. 바늘 비우기는 네 단마다 계속 목선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코째 늘리고 다음 돌아와서 여섯 코가 남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떠주시고 한코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두 코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려서 이 노란색 부분은 걸러뜨기, 그러니까 뜨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코를. 그래서 목선 부분이니까 첫 코를 그냥 빼주시고 다음 코 뜨시면 되는데 이때 바짝 당겨주셔요. 첫 코를 늘어지지 않도록. 좀 빡빡하다 싶을 정도로 당겨주시고, 이거 아까 걸러뜨기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코로 인정을 하고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 계속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걸러뜨기와 줄이는 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에서는 그냥 갑니다. 줄이거나 구멍을 만들지 않고 그냥 떠주시고 다음에 돌아올 때한번더 하면 돼요. 여기 줄이는 거는 여기서 줄였고요. 3단 뜨고 4단째 겉뜨기에서 또 6코 남겨놓고 두 번째 줄이는 거할 거고요. 바늘 비우기는 한번더 돌아와서 다음 겉뜨기일 때할 거예요. 간격이 너무 촘촘하거든요.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3단 뜨고 4단째 간격으로 줄이고요. 바늘 비우기는 5단 뜨고 6단째 바늘 비우기 그 간격으로 할 겁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여기 줄인 거 보이시죠? 지금은 줄이지 않고 건너가는 것이고요. 바늘 비우기 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 코가 남았을 때, 실을 걸어주고,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코, 좀 당기듯이 떠주시고, 저는 여기 바늘 비우기가 11개 들어갔는데 구멍이 11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4코를 줄이고 바늘 비우기 8개쯤 되면 다시 또 이제 늘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뒷판이고 앞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이는 거를 5번쯤 하려고 합니다. 줄이는 거를 5번쯤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늘리는 거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목둘레선 여기 늘리는 부분 할 차례인데요. 뒷판의 경우에는 여기를 4번 줄이고 4번 늘릴 거예요. 앞판은 이거를 5개를 줄이고 바늘 비우기 8개 하고 9개째에서부터
늘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6개 남겨놓고 이렇게 주셨지만 코를 이제 늘려갈 때는 5개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 코를 이렇게 걸어 올려서 떠주시면 한 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3단 뜨고 4단째 늘리는 거를 5번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 늘리고, 9번째 바늘 비우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빼주시고 많이 당겨주시고 바늘 비우기는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저희 바늘 비우기 11개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어깨선 줄여 나갈 거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줄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서리가 각이 이렇게 되도록 뜨셔야 됩니다. 줄이는 거는 오른코 겹치기로 할 거예요. 첫 코, 두코 남겨놓고 첫 코를 빼고 두 번째 코를 떠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줄이는 것이 그 어깨선을 가장 예쁘고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부터는 어깨, 목선이 아니라 어깨선이기 때문에 첫 코를 뜨셔야 됩니다. 한코한코 이런 디테일들이 옷을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선 같으면 여기를 많이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늘어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그리고 안 뜨기 부분은 이실을 걸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겉뜨기죠. 겉뜨기 마지막 코를 걸어서 여기 안 뜨기와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이거 마지막 겉뜨기 부분, 다음 겉뜨기. 이렇게
이렇게 안에, 밖에서 안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제꼈을 때, 이게 마지막 코였거든요. 마지막 안 뜨기 부분이었어요. 이쪽에서 보면 겉뜨기고. 이렇게 바늘 방향을 잘 보세요. 코가 여기 이렇게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빼고 다음 코와 이렇게 같이 걸어주세요. 이렇게 숨어 있죠? 이 실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이 코가 올라와서 걸기가 쉬워져요. 코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거를 이렇게 한번 당겨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볼록 올라오면 이걸 걸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 후에는 이렇게 당겨 주셔요.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당겨 주면은 올라오는 코를 걸어서 다음 코와 같이 이렇게 걸어주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 옆선 부분은 이렇게 덮어 씌우기라고 하죠. 두 코를 뜨고, 앞 코를 이렇게 걸어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안 뜨기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안 뜨기로 떠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겉뜨기일 경우에는 겉뜨기로 떠서 앞코 걸어서 빼주시면 되고. 이거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를 역시 옷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여기나 여기가 당겨지면은 옷이 울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큼지막하게 빼주세요. 여기는 어깨선인데 다른 옷으로 하면은 옆선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두 개가 걸리도록 손으로 옷을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내서 이렇게 코가 두개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서 양쪽에 한 번씩 이렇게 꿰매주시면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는 길이 이렇게 일정한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바깥으로 한 칸씩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칸씩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가시면 돼요. 옆선도 뒷판과 앞판을 겉에서 이렇게 보고 꾸밀 거예요. 여기도 역시 옆선이 입었을 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당겨서
조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쩔렁하게 해주세요. 여유 있게. 옷은 이런 모습인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 방향으로 너무 넓게 떠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걸 이렇게 세워서 입다 보면은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